거리를 유지해 주시는 거리를 지켜드리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 193 76번 뒤에 111번 46 한편에 어리 천천히 가세요. 천천히 걸어가세요. 어디 없이 쉬는 거니까 천천히 걸어가세요. 백코드 가장 허리 유지해 주세요. 접촉하면 사고 납니다. 스케드는 허리 유지해 주세요. 천천히 허리 유지해 주세요. 바짝 붙으면 사고 나요. 아, 지금 진행하는 성견 수전은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여기서 성견 암조 5두, 성견 수주 5두를 선발하여 우리 대상을 위에 올라가서 뽑게 됐습니다. 잘들 봐주십시오. 강명숙 씨, 박명수 씨, 본동석으로 와주십시오. 네. 야, 지금. 응? 여야. 여. 여.
방향을 앞을 보게 서 있으면 괜찮아요. 아니 너무 당기지 마시고 앞만 보면 돼요. 걔가 뒤로 보면 싸우니까 걔가 방향이 앞을 보고 있으면 돼요. 진짜 힘든 세상입니다. 그래도 진도견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 서로 바깥에 계신 분들 큰 소리로 박수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고생 진짜 많으시고 마지막까지 성원해 주셔서 상당히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암조에서 5마리, 수조에서 5마리, 그래서 10마리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대상을 암컷 하나, 수컷 하나 이렇게 뽑고 나머지 8마리는 이제 그 우수상으로 해서 상금이 나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챔피언 우수상이라서 일반 우수상이 아니고 챔피언 계열에 올라왔으니까 챔피언 그룹에 똑같습니다. 그리고 상금이 나가고, 그리고 나머지 견들은 우수상으로, 워낙 지빌들이 좋아서 다 우수상 상장을 발행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끝까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간격을 유지해 주세요. 간격을. 열정이 대단한 거예요. 139. 여기도 끊는 거겠지.
이거 뭐 50회 창피해 버렸어 근데 이거. 100분은 많고 100분은 얼마 안 되니까 내 인구가 빠져가지고 제가 이제 나가라는 의미를 세 마리나 이게요 아 맞죠 지금 자가 앞으로 죽는데 세 마리 들어오세요 여기 곰빵 안 되니까 반등이 아니요 이거 저 바깥으로 붙여졌거든요 앞으로 붙여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내가 지금
다 알아. 그 우리 집에도 지랄이 이제 부끄러워. 만나면 딱 갖다 두면 서로 도와주고. 서로 도와주고. 그렇지 않아야지. 그놈의 운영기업이 뭔지, 짜웅이 뭔지. 아이고, 참. 강아지 때는 그게 없잖아. 그래, 막 싸우고 싶어. 근데 크면서 이렇게 벌써 이제 드러내는 거지. 거리를 유지해가면서 돌아주세요. 거리를 바짝 붙이지 마세요. 바짝 붙이면 사고 나요. 보로표, 보로표. 76번 눈 앞으로. 천천히 보세요. 그래서 살짝
심사위원 집중을 해주세요. 심사위원 제가 집중을 해주셔야 돼. 아, 심사가 끝나는 대로 암조, 성견 암조 다섯 마리 올라오는 거 준비해 주십시오. 출진 준비. 부회장님 이름으로 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거 피부병으로 알아가지고 눈에 색소가 들어있어요. 예, 지금 난년 중이에요. 거의 당 이상하네요. 아, 피부 때문에 그래요. 기다려 보고 잡아주세요. 색소 진짜 이쁘고 거기 내려봐. 내려봐, 얼굴을 내려봐. 다시. 오케이. 얘는 몇 년 됐어요?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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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쪽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링으로 돌리시지 말고요. 네. 자, 링 밖으로 좀 나오세요. 네? 링 밖으로 좀 나와주세요. 자, 링 밖으로 좀 나가시고요. 이거 링 안으로 돌리지 말고요. 이거 이쪽에 이거 이거 거기 밖에 3년 됐지? 3년? 1m로 가야지, 대신. 요거는 뭐 대자한테 다 줬어요. 네? 대자한테 다 줬어요. 대자한테 봐줬으면 그 미련한 게 아니야? 네? 아니, 대자한테 막 들어가는 건 미련한 게지. 자풀이라서. 네. 그래요. 진짜 피할 수가 없네. 아니, 거기 건드리지 말아요. 나도 가만히 둬.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봐야지. 영포도 한번 보여주시고. 알아봐. 지금 알아봐. 네. 일단 가봐라. 뭐라요? 똑바로 오라고. 똑바로. 오케이. 얘 한번 가봐. 나가서 똑바로 가봐. 착하네. 나한테 이런 거 하나 예, 한번 가봐야 돼. 예, 한번 이렇게 앞에 교합 좀 보자고. 앞에 입 다물어가지고. 정상 다시 보자. 여기 절단기가 있는 겁니다. 교합 좀 봐 앞에. 그렇지. 야, 인마 심사하는 거야. 야, 이게. 야, 그래, 인마. 자, 닝 마가 들어 나가십시오. 예, 네, 그래서 대장님께서. 이 지금 개 수중들이 다섯 마리가 상당히 그 다 좋은데 여기서 이제 이게 뭐 미세한 점수로 여기서 대상이 나오고 나머지는 챔피언 그룹이에요. 그래서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단 조건이 여기서 어떤 개가 먹더라도 표지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 표지에 나가는 거를 서로 수락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서 나가셔야 돼요.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이쪽을 먹었을 때 표지에 나가는 거예요? 아, 예, 됩니다. 됐네요? 네. 얘는요? 예, 당황합니다. 얘는? 생각 좀 해봐야 돼요? 영태 쓰고. 변수가 따로 영태 쓰고. 얘는요? 오케이? 네. 오케이? 네. 야, 뿜기가 상당히 이게 힘드네. 똑같아가지고. 근데 얘 눈이 왜 이래? 15분짜리가 있어. 네? 거의 나갔어요. 관리 수준이 아니에요. 애들 수준이 상당히 좋았는데. 근데 얘는 미련한 애 아니에요? 그렇다. 앞으로 무조건 들어가면 안 되지. 걔는 괜찮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데리고 나오면은, 그것도 많이 나네. 야, 이거 정말 참.
이제 아빠 일로 갖고 가야지. 부족하지? 예? 어, 보인다. 아니 될것 같은데. 근데 얘는 그 소구치 1번 봤어? 네. 있어? 나래운 다 있지? 네. 오케이. 응, 볼게. 야, 얘는 뭔가? 내려봐, 꼬리. 이거 어떻게 됐어? 또 바로 세우지 왜 안 쳐? 네. 2회까지 내려가야 돼요. 말도 안 하고 보나. 그래 그래. 여기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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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이 대전? 네. 이름 이 사람이 뭐야? 강진이야. 맞아요? 가수? 빨리하고 대문이 상태가 있는데 야기 작았더니 이제 완다 그쪽은 구세가 내가 그 상당히 지금 심사숙고해서 제가 뽑았는데요. 네, 제가 조금 그 상처 때문에 하는데 그래도 뭔가가 갖춘 개가 그요 강진이라는 개인데 제가 결정은 요 강진이가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천평 구로 요것을 그 대상으로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정면 수조, 배포했습니다. 성견 암조와 수조를 타이틀 한꺼번에 다 가져가게 됐습니다. 예, 축하드리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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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 이사님, 아까 상패권을 가져가셨습니다. 보자. 아이고. 보자. 근데 이제 얘가 굉장히 싼 건데, 조금 이제 보통 남아주기를 볼 때. 아유, 잘 갔다. 그런 상처 있는 걸,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데, 좀 풍선적인 거니까, 어쨌든 그래도, 얘
개가 좋은 조건을 갖춘 그런 개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그 신자식구에서 뽑았는데 아마추어들이 이제 상처 보고 어떤 딴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개는 분명히 제가 좋습니다. 이거. 내가 암조. 예. 빨리 가져와요. 안 캐. 아, 이 친구 안 두고 먹어요. 뭐야 그러면 이게. 야, 아니 저 친구가 전투인데 안 두고 먹었어. 이건 좀 이상하다. 어? 개 데리고 나오라 그래봐. 오늘의 그 성견 암조 챔피언 그 대상을 받은 됩니다. 제64회 챔피언 위 상령은 한진혁 주최 제64회 전국 우수 진도견 선발 대회 성견 암조 합의 심사 최종 결과에서 최우수 진도견으로 선발되어 상장을 수여함. 2021년 10월 24일 한국 진도견협회 회장 이철룡. 여러분 박수 부탁합니다. 오늘의 수컷 대상. 본명이 뭐 강진이라고 하죠? 본명 강진. 한국 진도견협회 주최 제64회 전국 최우수 진도견 선발대회에서 성견 수조 합의심사 최종 결과에서 최우수 진도견 선발되어 상장을 수여함. 2021년 10월 24일 한국 진도견협회 회장 이철용. 여러분 박수로 부탁합니다. 약간 수고 많으셨대요. 마지막. 오늘 출진하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가시는 시간에 안전운행 하시고. 상장 받아가세요. 친하니 이상경 수도 이분이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 안 해요. 그런 생각은 하고. 왕원이 우수상. 한철이 우수상. 백호 우수상. 대호 우수상. 강진이. 네. 그 아까 암놈. 짱구 우수상. 이화. 이화. 네. 진돌 우수상. 뭐 끝으로 뭐. 태풍 우수상. 많은 분들이 형제 우수상. 진돗개를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백야 우수상. 갈게요.